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이번 탐방 주자는 서귀산과고 플랜팜 팀인데요. 선생님, 플랜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책임감도 강하고 뭐든지 좀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이고요. 계속 물어봐. 그게 뭔데? 아마 이게 좀 더 세질 거라. 내가 이거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은 팬 세기 많이 퀵 더 세게 하려고 적당히 하는 거야. LED랑 팬이랑 뭐 펌프도 있는데 펌프도 지금 다 작동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전기 없이도 이제 태양열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었습니다.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자동 관리해주는 스마트팜. 지금 현재 그 스마트팜의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해서 좀 더 성장하는 스마트팜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스마트팜은 내게 맡겨라. 플랜팜의 브레인 김성훈. 능숙하게 지게차에 시동을 거는 이 친구는 누구? 플랜팜의 두 번째 멤버 영민이. 두드림에 지원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 부모님이 농사를 힘들게 짓는 모습을 보고 이제 스마트팜을 적용시켜서 농사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영농 후계자 플랜팜의 멋쟁이 고영민. 마지막 플랜팜 멤버를 찾아온 이곳은 서귀산과고 안에 있는 감귤하우스. 우와, 학교 안에 감귤밭이 있는 거야? 좀 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일에 많은 양분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과일을 너가 선정을 하고 필요 없는 거와 필요 있는 거를 너가 보면서 잘라줘야 되는 작업인 거야. 쉬는 시간이나 아침 자습 시간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속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좀 돋보였던 학생이고. 아니 그나저나 앞에 두 친구는 3학년, 마지막 친구는 1학년이라는데. 바깥에서 이제 어두워지게 되면 식물에게 이제 자동으로 빛이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토양 습도 센서에서 식물에게 물이 없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펌프가 돌아가면서 이제 자동으로 물이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하는 것 보니까 형들한테 절대 지지는 않겠다. 미래 농업을 이끌 이제 스마트팜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꿈이 확실한 플랜팜의 귀염둥이 이진영. 미래농업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플랜팜에게 맡겨라. 우리는 플랜팜이에요. 4차 산업을 활용한 농업의 발달을 꿈꾸는 아이들. 또박또박 자신들의 꿈을 펼쳐내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플랜팜이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랑 영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원래 많이 싸우면서 했었지만 그래도 싸움 과정 덕분에 이제 좀 더 돈독해질 수 있었고, 진영이도 이제 저희들이 선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팀워크 같은 경우는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팀워크.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사과 배 하나 둘 셋. 사과. 김치만두 고기만두 하나 둘 셋. 고기만두. 김치만두지. 만두 고기만두라고요. 한국의 김치. 오케이, 팀워크는 이 정도로. 드디어 기다리던 탐방날 아침.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서 좀 많이 배워갖고자. 선생님도 가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 가서. 알겠습니다. 그래. 하나, 둘, 셋. 플랜팜 화이팅! 학생들에게도 이제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가서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큽니다.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의 기대감까지 듬뿍 안고 탐방지로 출발! 자, 학생들이 향하는 탐방지는 어딜까요? 1차 산업 농업이 4차 산업 IT와 만났다. 아니, 드론과 만났다? 스마트팜을 배우러 왔는데 무인일기가 먼저 반겨주는 이곳.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팜이 아니라 무인 항공기로 생육 정보를 파악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관리합니다. 무인일기와 드론을 활용 농업의 무인화를 선도해 나가는 지읒기업. 이곳에서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 저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요! 나는 똑똑한 김성훈! 요! 나는 멋있는 고영민! 요! 귀염둥이 이진영! 요! 지도교사 서영표! 저희는 플랜팜입니다! 오늘 서귀포 상가하고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학 박사에서 농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변신 집기업의 송진영 대표. 요, 이제부터 우리 기업을 소개하지.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 멀티콥터를 가진 원격 탐사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농업에서 예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원격 탐사팀은 이제 농업에 농업이나 뭐 일부 환경, 뭐 토양, 건축, 뭐 여러 분야에 항공 촬영이죠, 쉽게 말하면. 항공 촬영, 그리고 영상 분석,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드론. 아니, 근데 이게 일반 드론이랑은 많이 다른 건가? 이 드론의 장점은 RTK라는 정밀 수치값을 갖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GPS 수신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격 탐사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카메라에서 나와 있는 영상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수를 만들어냈었어요. 대표적인 식생지수, 건조지수, 뭐 여러 가지 지수를 만들어내서 이 지수를 평가를 하는 거죠. 약을 뿌려야 되는지, 비료를 뿌려야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수확해야 될지. 백문이 불여일견. 자, 어떻게 하는 건지는 현장에서 보면 알겠죠? 아이들이 찾아온 곳은 애월읍의 한 양배추밭. 표준이 될 만한 어떤 식물들을 여러 군데 이게 찍어서 그 값을 측정을 하고 나중에 하늘에서 이 값을 맞춰보는 거예요. 62.1. 이게 이 지금 상태의 얘의 영록소, 그러니까 광합성 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성장이 잘 되네. 그럼 7.8. 드론을 날리기 전 육상에서 펼쳐지는 생육조사. 드론으로 얻은 데이터 값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활동인데요. 정확도를 위해 더 다양한 표본을 조사해봅니다. 정밀을 한 센서로 해봤더니 다르게 나오잖아, 평균이. 네. 이 밭이 균일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냥 그런 정밀 농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지. 그런 게 결국에는 스마트 팜인 거지. 진짜 제대로 된 스마트 팜이지. 정밀 농업이. 자, 영민이는 밭 반대편에 가서 그 GPS 들고 가서 그 GPS 수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육상 조사를 끝마쳤으면 이제 드론을 날릴 차례. 이거를 저 바깥에 꽂아서요. 이제 위성이랑 이거랑 드론이랑 이제 삼각형이 돼서 이제 정확한 좌표. 네, 맞아요. 네. 좌표를 설정 잘 하기 위해서. 네, 좌표 이제 네, GPS를 잘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GPS 수신기는 준비 완료.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오, 영민이가 자리를 잘 잡아준 덕분일까요? 정확한 좌표대로 드론이 움직이는데요. 아, 이렇게 날아가면서 밭의 정보를 촬영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높이 떠서 촬영하는데 밭의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 맞나? 아, 안 믿기는데 이게 그게 가능하다고? 이 장비를 이용하면 공간 정보 1cm급의 굉장히 정밀한 정보가 나와요. 그럼 측량 회사들은 이 장비를 가지고 실제 도로 측량이라든지 건축물의 측량에 활용하고 있고, 저희 같은 농업법인들은 이 농지에 대한 측량, 아까 여러분들이 육상에서 조사한 식물에 대한 측량,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야, 저는 드론은 일단 약 방제할 때만 쓰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원격 탐사 이런 데도 참여하는 걸 보니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농업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그다음 그걸 토대로 스마트팜, 식물의 체력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실제 생육조사에 나갈 때는 드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비행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비행 파일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GPS 정보. 넓게 날 수도 있고 좁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들어간 게 비행 파일이에요. 그럼 이 비행 파일을 드론에다 업로드를 시키고 갔다 와 그러면
땡 누르면 지가 가서 쫙 찍어서 오겠다. 아, 세상 참 좋아졌네. 비행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알아서 비행을 한다고. 컴퓨터로 지정해둔 항로를 따라 착실하게 비행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드론. 덕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기능경기 대회 때 제가 추그란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했는데 또 이번 기회에 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 스마트 팜을 할 때는 뭐 거의 센서를 사용해서 식물의 최적화 환경을 하는 줄 알았는데 드론으로도 스마트 팜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탐방 첫날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천지에서 일정 첫 번째 일정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일정을 마치고 온 서훈이 형, 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영민이 형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첫날이라 네, 일단은 지금 처음이라서 일단 많이 피곤하고요. 일단 숙소 가서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러한 회사 같은 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내일부터 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숙소 가서 뭐 어떻게 끝내죠? 숙소 가서 뵐게요. 숙소에서 다시 킬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읒기업 근처에 위치한 플랜팜 친구들의 숙소.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들어가라. 아이고 얘들아, 조금 지치더라도 숙소 소개 좀 해주면 안 될까? 오케이. TV가 있고. 아, 맞네. 아, 침대가 있네. 여기는 이제 저 혼자만의 잠자리가 될 네, 침대입니다. 여기 이제 애월 바닷가의 모습. 어디 보자. 오, 뷰가 멋진데. 우와, 대박. 어? 근데 얘들아, 니들 뭐하니? 일단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까 글자가 너무 많아서 좀 피곤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냥 교육을 들은 거기 때문에 탐방을 해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고 앞으로가 좀 많이 이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탐방 2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얘들아, 탐방 가자. 아직 안 일어났네. 아직도 기척다. 진영아, 일어나. 진영아, 이제 탐방 가야지. 아이고, 일단 눈부터 뜨고 얼른 씻고 나와. 아이고, 이 방은 뭐야? 엉아들의 여유로움인가? 아, 안녕하세요. 침대라서 되게 편하고요. 이제 하루 힘든 일과를 마치고 오니 잠이 푹 들었습니다. 일단 꿀잠 잤습니다. 네. 어제 배운 내용들 오늘은 실습해볼 시간. 자, 일단 드론을 들고 밖으로 나가보는데. 항상 드론을 놓을 때는 깜빡깜빡 거리는 방향이 내 방향이 돼야 돼. 그냥 조종을 할 때도 똑같아야 돼. 드론 방향을 확인하고 GPS 수신기도 확인했으면 그대로 드론 출발! 어? 그런데 드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공중에 멈춰서 있다. 제자리 비행인 호버링 상태를 확인 중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것도 다 GPS 수신 덕분이랍니다. 이거는 센서가 있어서 그냥 쭉 내리고 있어도 얘가 더 이상 안 내려와요. 그리고 본인이 세운다고 손을 놓으면 자동으로 착륙을 해서 수신이 꺼집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됐죠. 뜨고 내리고. 이게 좌우 로고. 자신감 하나는 만렙인 우리 막내 진영이 거침없이 드론 날리기에 도전해보는데요.
항상 1m, 2m 정도 낮은 데서 내 기체가 떨어져도 문제 안 될 정도 높이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올려봐요. 오, 진영이 잘 날리네, 잘 날려. 이 정도에서, 눈높이 정도에서 연습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좌우, 전지, 살짝, 조금씩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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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가만히 내려봐요. 그럼 1m가 되면 자동 본인이 착륙을 해요. 오. 완전 밑에 내려줘야 돼. 내 아이가 착륙한다 인정해요. 그러면 손을 떼도 자동으로 끝.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드론 조종사는 멋쟁이 영민이. 천천히, 오케이. 잘한다. 아유, 자신 없어 하더니 잘만 하는구만. 자, 여기서 배운 걸 해봐요. 좌, 여기서 돌아봐요. 러더를 옮겨봐요. 그렇지. 자신감 있게 앞으로 쭉 이렇게 잘할 거면서. 천천히. 왜냐하면 탄력이 붙은 만큼 더 많이 흘러간다고 봐야 돼요. 자, 영민이도 무사히 드론 조종 완료. 가격이 워낙 나가다 보니까요. 이제 좀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네, 제가 하는 대로 조종이 돼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직접 드론을 조종까지 해봤겠다. 이제는 무인 탐사를 위한 항로 설정 방법을 배워볼까요? KML은 아까 얘기한 사각형이면 사각에 대한 그 점에 대한 GPS만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Q그라운드에서 설정을 다 해. 그럼 설정을 다 하면 여기 안에 비행 경로까지 다 GPS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구글에서 처음에 만드는 거는 면적 좌표. 그다음에 Q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설정을 다 넣은 거는 비행 계획, 비행 좌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필요한 지역을 빠트림 없이 찍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 소위 말하는 패턴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면 자신 있는 플랜팜 친구들. 직접 비행 좌표를 설정해 보는데요. 근데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 원래 좌표를 찍어가지고 드론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 찍는 것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훈이 형이 수산 중입니다. 다 나 믿어? 솔직히 좀 못 믿어. 자, 여기 보시면은 추가가 있어요. 아니 그게 원래 여기서 다각형 눌러도 될 것 같은데. 다각형 누르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점을 찍어줘요. 좀 넓게. 많이 넓게 해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저희는 이 구글어스에는 여기 들어있는 좌표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진영이라는 파일을 생성해주면 딱 이렇게 파일이 생기는 거죠. 이진영이라는 KML 파일이 생긴 거죠.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요 정도? 쟤 졸았어? 아, 뭘 졸았어들이에요. 네, 형들이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뭔가 재미있게 가르쳐줘서 항상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들한테 고마워. 고맙죠. 일단 50m 올라가게 돼 있죠. 고도는 그것도 50으로 해놓고 차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는 원래대로 돌아오겠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다 끝나면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업로드를 필요합니다. 눌러보세요. 그럼 이게 가요, 저로. 오호. 어우, 좋아, 간단하네. 좋아. 날릴게요. 어디 좌표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50m까지 올라가고 있어. 오. 거침없이 50m 항공까지 쭉. 그리고 설정한 좌표를 따라 빠르게 비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진짜 빠르다. 이렇게 드론은 비행 경로를 따라 밭이나 과수원의 위를 날아가게 되는데 주변을 왕복하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 농작물들의 생육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이 엄청 빠르게 가잖아요. 빠르게 가는데 막 화질이 막 흔들리는 사진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셔터 속도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카메라 예전에 이 핸드폰도 말고 예전에 이것도 그런 기능이 있을 텐데 스포츠 모드라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찍으면 셔터 속도가 빠르면 순간순간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불러봐 볼까? 잠깐. 차례차례 드론을 날리며 설정한 비행 경로를 확인해 보는데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영상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수동 조종이 아닌 무인 원격 비행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빼곡하게 경로를 따라 좌표를 찍고 돌아온 기특한 드론인데요.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찍어온 사진을 분석하는 것이 남아있죠. 밭을 지나가면서 찍어온 수천 장의 사진들을 한 장으로 만들고 빅데이터를 통해 농작물의 생육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작물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해상도가 더 높으면 이파리에 앉아있는 벌레도 보여요. 그렇게 되면 병해충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전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겠죠. 병해충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병해충도 보이고 어디가 덜 자는지 보이면 이제 저희 집도 농사를 지으니까 제가 배워서 저희 집에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병해충 이렇게 방제도 되고. 제가 모르던 것도 다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면서 제가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모르는 것을 채워가는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탐방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플랜팜 팀. 자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저희의 하루를 랩으로 한번 저희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rt the beat. 들었던 Let's go. 오늘 하루 과부하. 요. 저지 체력 들통나. 요. 피곤해 졸려. 요. 내일 만나요. 뿜뿜뿜뿜.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이 걱정된 선생님은 특별한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숙소 앞 바닷가를 찾았는데요. 학교를 안 가니까 조금 허전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너넨 어때? 아 저는 정말 좋아요. 좋아? 이렇게 한 번쯤은 휴식 시간 있어줘야죠. 저번 주부터 안 갔잖아요. 현장 실습 때문에. 그래서 일도 힘들고 하니까 애들 더 보고 싶고 그런가. 학교 가고 싶지? 네. 기숙사 와서 딱 이제 애들이랑 같이 자고 그런 게 좋은데 맨날 일하니까 힘들죠. 진영이는? 아, 전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맨날 똑같은 일? 그지만 조금 색다르게 이런 교육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좀 휴식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나하나 이거를 조금 더 캐치를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정말 큰 재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고. 플랜팜 탐방 3일차. 어제까지 드론을 이용한 생육 정보 원격 수집 방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또 다른 탐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무인 항공 방제를 맡게 된 이제 팀장 송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안전에 좀 유의하시고 많이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요.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당부의 말부터 작업복까지 무인 항공 방제, 뭔가 긴장되는 현장입니다. 드디어 제가 뭔가 이 회사에 입사한 것 같습니다. 큰 핵인 만큼 이제 많이 위험도 한데 좀 안전에 유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떨립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적으로 드론을 비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멀티콥터를 비행하잖아요. 이럴 때 미리 저희가 연습해 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처음에 천천히 돌잖아요. 그럼 본인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스피커를 왜 켰냐면 소리를 RPM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스로틀을 살짝 더 올려주는 거예요. 소리가 많이 커진다 싶으면 살짝 올리는 거예요. 살짝 기울기 때문에 살짝 잡아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는 게 호버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으면 돼요. 러더를 꼬리를 기술 방향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꼬리는 항상 조종사 방향. 헬기가 오른쪽 기수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왼쪽으로 돌리면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러더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뒷걸이 하고 우선 파지를 하고. 원래 뒤로 갈 때. 그렇지. 플랜팜 팀의 영원한 1번 주자 이진영 출격. 일반 드론과 달리 보이는 곳과 반대로 조종해야 한다는데 설명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는 헬기 조종. 아이고. 오, 잘했네. 아이고, 쉽진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사나이 이진영. 어설프지만 착륙까지 완료하고 영민이에게 조종키를 넘겨봅니다. 나름 드론 조종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던 영민이. 과연 헬기 조종도 잘할 수 있을까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나 아이고야, 헬기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하, 마지막까지 무사 착륙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어디로 가니, 어디로? 아니지, 이쪽으로 돌아와야지. 에헤, 아쉬움만 잔뜩 남긴 채 조종기를 성훈이에게 넘겨보는데요. 평소에 드론 조종에 일가견이 있던 성훈. 드론 에이스로 손꼽히는 성훈이의 헬기 조종 실력은 과연? 약간 이게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살짝 기울어져 있지만, 그래도 제자리에 머무는 호버링은 성공. 야, 역시 에이스는 다르네. 어느새 수평도 맞추고 이제 남은 건 안전한 착륙뿐. 과연 성훈이는? 자, 살짝 고도를 낮추다가 그렇지. 아이고야! 헬기 조종 참 까다롭네, 까다로워. 이거 헬기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드론이나 이런 거 한번 보셔봤죠? 네, 이게 농업용 무인 헬기예요. 이게 비행을 나기 전에 오전에 비행 전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하늘에 뜬 상황에서 어떤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얘는 바로 추락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 대신 농약을 뿌려주는 고마운 기계, 무인 헬기입니다. 처음 보는 무인 헬기가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점검을 받게 되면 정비사들이 마킹을 해줘요. 나사를 돌리고 마킹을 해주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마킹이 틀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번씩 손으로만 돌려봐야 돼요. 손으로 돌릴 때 사람이 손으로도 돌아가게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점검도 마쳤으니 이제 방제하러 떠나볼까요? 아니, 근데 헬기라서 날아서 가는 줄 알았더니 차량에 담아서 가네. 연료 문제로 방제 현장까지는 차량으로 모셔지는 무인 헬기. 드디어 방제 현장에 도착. 쉴 틈 없이 바로바로 날개부터 조립해 주는데요. 날개 하나에 얼마예요? 날개 세트로 지금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700. 자연스러워. 눈으로 보고 하는 방제다 보니까 끝에 가서 헬기가 어느 정도 거리가 왔는지, 끝에 끝라인이, 밭 끝라인이 제대로 지나갔는지. 예! 이거를 농민분이세요, 여기. 밭 주인. 밭 주인이셔가지고 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지금. 제주에서는 항상 그래요. 여기 방제 가면 다 동네 분들이고 아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헬기가 준비됐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볼까요?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여기는 이게 내려가고 플레이 돌아간 상태에서 어르신들 바로 걸리고. 아유,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이제 헬기를 이륙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이렇게 농민분들이 있는지 보고, 장애물이 있는지 보고, 이제 헬기 이륙합니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주변을 20m 거리를 두면서 벗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헬기와의 안전거리는 최소 20m. 힘차게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거친 바람을 일으키며 이륙 성공! 와, 이 드론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처음 본 헬기의 이륙 모습에 압도당한 아이들. 얘들아,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방제하러 가야지. 조종사님의 능숙한 조종으로 시작된 방제 활동. 아이고, 무럭무럭 잘 자라라. 나 이거 궁금해 좀 있어요. 이 식물들한테 바람으로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아직은 크게 그러진 않고, 왜냐하면 이게 하늘에 이렇게 고정으로 떠 있는 바람은 식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복구가 돼요. 아,
오호, 저쪽이 아직 방제가 다 안 끝났는데 지금 어디 가세요? 저기서는 날릴 때 여기 끝이 안 보여요. 끝에 어떤 비닐이가 있을지도 모르고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가서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이제 헬기가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기 중간을 통과할 때 무전기로 중간 통과하고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셋, 둘, 하나 멈춰주면 헬기가 그때 멈춰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네, 준비됐습니다. 날리셔도 됩니다. 헬기 이륙하겠습니다. 무인 방제가 펼쳐질 때는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헬기의 항로를 체크해주는 부호 조종사가 한 팀을 이뤄 활동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영민이가 부호 조종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간 통과. 밭의 중간 지점 통과. 3위 어디세요? 이제 3. 2, 1. 원래 좀 이제 속도가 올 때 그 이제 3이라고 하잖아. 3이라고 하면 그때는 헬기를 이제 천천히 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 못해요. 저 떨려요. 저 하나로 막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도전. 이렇게 맞을 때 중간 통과. 이렇게 맞춰서 이제 셋, 3, 2, 1. 정지까지 해줍니다. 정지. 힘드네. 영민이 덕분에 무사히 무인 방제 완료. 이제 1에 500도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아직 처음이라서 속도감이. 속도감이 잘 안 되고 거리감도 좀 그러지 않아? 빨리 오니까. 너무 빨라요. 여기서 볼 때도 그래. 빨리 가는데 이제 우리는 멀어지니까 거리감이 점점 떨어지거든. 특히 감귤 농사를 많이 하는 제주에선 키 큰 감귤 나무에 약 한 번 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데. 농민들의 어려운 일손을 도와주고 있는 무인 항공 방제입니다. 방제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약재가 묻어있는 헬기를 청소해주는데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드론도 날려보고 헬기 조종 시뮬레이션도 해본 아이들. 선생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 이제 직접 우리가 조종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미션을 줄 거야. 그럼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너네 셋 다 통과를 하면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쏘고 만약에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못하면은 그냥 없는 걸로. 연습 삼아 가볍게 드론을 날려보는데 아이고야, 너의 미션 성공할 수 있겠니? 성훈이는 조금 해봤고 잘하니까 한 바퀴 돌아갖고 오는 거, 사다리. 네,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 네. 떠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네 둘은 15초 이상 떠 있는 걸로. 도전! 막내 진영이부터 도전. 네. 시작. 오, 잘하는데. 15초 됐어. 15초 이상 비행하기. 이진영 성공. 좋아. 아, 좋았다, 좋았다. 처음이니까 인정해줄게. 도전! 시작. 이번 탐방을 통해 새로운 재능을 깨달은 드론 신동 고영민. 아하, 너 연습할 때랑 비교해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작지. 벌써 지금 이거 호버깅인가? 안정적이기까지 한데? 야, 심지어 착지까지 완벽하게 성공! 마지막 주자는 플랜팜의 드론 에이스 성훈이. 뭐 보나 잘하겠지. 설마. 아이, 어디 갔어? 아, 극적으로 착륙판에 드론을 안착시킨 성훈. 자, 과연 선생님의 판정은? 인정. 떨어지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마 앵글에 잡혔을 것 같은데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못 믿겠어요, 이제.
그리고 그날 밤. 자, 자, 약속 지켰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약속한 아이스크림을 바로 사가지고 오신 선생님. 탐방을 통해 스마트팜도 배우고 드론 실력도 늘고 추억도 늘어가는 플랜팜 팀입니다. 첫 번째 OX 문제. 우리 팀의 에이스는 나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영민이 혼자만 X야? 왜? 일단은 제가요, 얘네는 이렇게 해봤잖아요. 전 처음이라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성훈이한테 좀 알려달라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둘보단 제가 좀 더 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저 자신을 이끌었기 때문에 팀을 이끌진 않았지만 제가 에이스라 생각합니다. 우리 팀은 팀워크가 좋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성훈이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원래 저희끼리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았던 점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꼭 이제 의견이 또 맞춰져 가지고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 보니까 합이 맞지 않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당황스럽네요. 아, 네. 아, 저 형들이요. 그래서 형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그러니까 형들 마음대로만, 형들 중심적으로만 하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끼어들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끼어들 수 없는 게 이제 팀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형들 둘이서만 같이 움직이고 저한테 계속 뭐 떠맡기고, 그러니까 이제 팀워크라고 생각, 팀워크 잘 맞지 않았다 생각했어요. 재밌네. 아, 저희가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진영이 혼자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키우려고. 아, 네. 계속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요, 얘가 진짜 모든 형들이 다 이런 줄 알고 해요. 머리도 없어져요. 네, 처음부터 딱 강하게. 너무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네. 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잘했어. 네, 형들 좋았죠. 뭐야,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번 탐방하고 난 후 느낀 점을 한 단어로 쓰시오. 어, 쉽게 글을 적지 못하는 아이들,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들어보자. 하나, 둘, 셋. 오. 드론은 이제 방제만, 그러니까 농약 치는 용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아예 몰랐던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접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도전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와 기계 연결, 핸드폰과 핸드폰의 연결 같은 거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과 핸드폰의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들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기술과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많은 생각들을 좀 해줘서 농업이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고 농업인들이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너네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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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탐방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평가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네, 저도 드디어 이제 마지막 평가 날인데 선후배 따지지 않고 형들을 이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왜 평가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평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지. 아, 네.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하는 거예요. 플랜팜 팀이 미션을 펼칠 장소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지금 성훈이가 지금 생각한 지역에 도착했지. 장비를 가지고서 제일 가까운 길로 드론을 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합시다. 학생들의 미션은 무인 원격 탐사 펼치기.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남의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잘 봐야 돼요, 지금.
저희 뒤에 갔죠. 시도 어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저기. 저기 앞에 하우스 여기네. 뒤에. 여기는 전혀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날려서 보내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원격 탐사를 펼칠 밭을 확인하고 드론이 이착륙할 만한 공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주면 사전 준비 완료. 마지막 미션에서만큼은 첫 번째로 나선 플랜팜 팀의 리더 성훈이 부디 별 탈 없이 설정된 값 그대로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오기를. 아, 그런데 뭔가 그 전과는 달리 휑해 보이는 건 내 기분 탓인가? 잠깐만. 그 사이 좌표를 모두 찍고 온 성훈이의 드론. 회장님, 이 위치 안 좋죠? 위치? 무슨 위치? 지도와 실제 현장과의 차이로 좌표 오류가 생겼고 이를 확인한 성훈이가 침착하게 수동 조종을 펼쳐 무사히 드론 도착. 원래 내려오는 것까지 했는데 내려오는 지점이 여기 이런 데여 가지고 위험할까 조정을 해가지고 일로 온 거. 마지막 이제 드론 위치가 이제 안착할 때 그 하강할 때 이제 조금 안 좋은 위치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걸 제가 조정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일단 물어봤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다행히 안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다음은 이제 영민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은 영민이의 차례. 그래도 앞서 성훈이의 상황을 지켜본 터라 보다 꼼꼼하게 좌표를 설정해봅니다.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늘 높이 쭉 솟아오른 드론. 빠른 속도로 밭을 향해 이동하는데요. 와, 되게 높이 올라간다. 오. 아, 잘 간다. 어디 보자. 설정한 대로 잘 비행 중인 영민이의 드론. 기다려. 오, 설정한 대로 착륙까지 자동으로 하는 거야 지금? 아, 자동대로 내려오네. 나 안 했는데. 네? 아니, 내려오네요. 자율적으로 여기 온 거야? 네.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죠. 위치까지 딱 맞게끔. 아, 이제 다음은 우리 막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예. 일단 들어 줄게요. 네. 마지막 막내 진영이의 차례. 3학년 형들 팀에서 고군분투하는 1학년이지만 그래도 형들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는 드론. 70m까지. 우와, 그런데 지난번 체험할 때도 이렇게 높게 뛰었었나?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내려오겠다. 진영이도 재빠르게 수동 조종을 준비해 보는데요. 안 돼! 항상 수직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지금 저기에 착륙시킨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조심해. 이거 뒤필 뻔했어 방금. 마지막에 저 노란 도착 지점에 내려놓으려다가 흥분해서 갑자기 착 내렸더니 이제 돌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착지보다는 안전한 착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문가들의 평가뿐. 오늘 수고들 많았고 참 밖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은 걸 다 알겠죠. 먼저 진영이부터 볼게요. 리포트를 보면 비행 궤도는 제대로 잘 움직여졌고 뭐 일반적인 내용도 괜찮은데 세팅이 우리가 원래 여기서 30m 높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한번 비행을 따로 해보느라고 70m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그렇게 날려진 것 같아요. 보니까 고도가 높아지면 화각이 넓어지겠죠. 그만큼 장수가 줄어들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다시 가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다행히 이제 포인트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 지금 농지가 표현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또 일을 나가야 되는.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들죠. 기업들은. 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민이의 이제 그 결과 리포트인데요. 아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를 찍은 거니까 제대로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찍다 보니까 여기가 비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좀 흔들려져 있고 성훈이 거 볼게요. 이게 아무리 다분강이라도 이게 집이 있으면 집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잘 안 붙었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처음 해본 거 치고는 저희가 사실 이런 거를 해보기에 거의 한 2년 반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3일 만에, 물론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되게 이제 저희는 뿌듯하거든요. 이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경험해 봤던 걸 가지고 추후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 관련 기업들이 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 과정을 해봤다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느껴요. 아무데도 없는 유일한 저희만 거고 사실은 저희가 조종 교육을 하고 조종사한테만 줬답니다. 소중하게 좀 오래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따라와준 아이들에게 조종사 모자를 선물해 주시는 대표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너희들의 꿈을 향해 도전하기를. 진짜 안 돼. 플랫폼 화이팅! 쉽게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이런 기술들 가지고 제가 나중에 창업을 할 때 꼭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창업 아이템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알아본 다음 그걸 이제 최적화 환경 조성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셔서 정말 놀라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던 농업과 다르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농협 분야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전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세요? 열정 넘쳐요. 열정 넘치는 다음 탐방 주자는 뷰티고의 요망 뷰티 팀. 제주의 브랜드 살롱 히읗 헤어숍을 가다. 환영합니다, 고객님. 최고의 미용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공간. 열정이 앞으로도 화이팅!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내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폼 화이팅! 되었습니다.